각종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공구들은 대부분 고가인 전문 장비입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주로 화물차 안에 허술하게 보관하는데 절도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자전거를 탄 20대 남성이 길가에 서 있는 화물차 안을 휴대폰 조명으로 이리저리 비춰봅니다. 한참 만에 차문을 따더니 시가 50만 원이 넘는 전동 드릴과 타정총, 전기톱 등 비싼 공구들을 모두 털어갑니다. 22살 오모 씨가 이런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훔친 공구만 1,400만 원어치. 피의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주차된 화물 차량 중에서도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공구가 보관된 차만 노렸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바쁘게 일하다 보니 무거운 공구를 허술한 차 안에 그대로 보관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가 300만 원치 넘게 잊어버렸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현장 가서 잃은 못했습니다. 그게 더 컸죠. 현장 가면 도착했는데 공구가 없으니까 치킨을 다 맞춰놨는데. 특히 낡고 오래돼 잠금장치가 허술한 데다 한적한 곳에 밤샘 주차한 화물차가 주요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주차된 화물차를 그 가위로 차문을 돌렸다고 그 안에 있는 공구를 훔쳐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경찰은 오 씨가 훔친 공구 대부분을 팔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를 헐값에 사들인 공구 상가들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